자공이 공자에게 묻기를 공언하는 사람을 왜 문이라고 부릅니까? 그는 총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해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. 그렇기 때문에 문이라고 했느니라. 공자께서 태묘에 들어가 제사 지낼 때 모든 일을 물으면서 했다. 누가 저 주인의 자식이 예를 안다고 했던가? 주궁의 묘에 와서도 사사건건 물어보는 건 그래. 무슨 일이든 묻는 것은 겸허하고 자만하지 않는 것이니 그것이 예의요.